연습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좀 보자면, 일단 캡컷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짤막한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어진 영상을 오늘 이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들을 좀 보셨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좀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업은 스마트폰만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배우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떤 카메라를 써야 돼요?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빼고 네 개의 카메라를 보여드릴 텐데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카메라를 네 개를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카메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 스마트폰. 얘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사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요즘에 TV에 보면은 왜그 야외에서 진행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정도 수준의 영상 화질은 다 만들어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면 방송 수준의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영상 퀄리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굳이 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구입하시는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로다가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카메라 별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스마트폰으로다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밖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잡음도 많이 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별도의 이 마이크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그 마이크도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사면 왜 따라오는 기본 이어폰 있죠? 그 전화 통화할 때 쓰는 이어폰. 그거 그냥 꽂고 쓰시면 거기에 이제 통화할 때 쓰는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미러리스라고 말하는 카메라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렌즈와 몸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카메라 렌즈를 바꿔 껴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바디라고 말하는 이 몸체 부분과 렌즈 부분을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렌즈 캡을 벗기고 전원을 켜고 나면 이렇게 그래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카메라들은 뒤에 보이는 요거 액정 부분. 옛날 우리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이런 액정 없이 위에 뷰파인더로 해서 구멍으로 다 봤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액정으로 다 스마트폰처럼 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액정을 이렇게 세워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셀카를 찍어야 된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이죠.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낮은 곳에서 찍을 때도 얘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찍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각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러리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러리스 말고 이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DSLR이라고 불리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구조랑 똑같은데 몸통이 되게 크죠. 예, 그건 좀 뭐랄까 전문가용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미러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많이 활용이 됐었고, 그러다 미러리스가 많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고 가볍고 그러니까 많이들 쓰죠. DSLR은 일단 이 미러리스에 비해서 이 바디라고 불리는, 이 몸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DSLR도 이렇게 몸통이 좀 작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인 구조상 미러리스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흔히 미러리스라고 불리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많이 썼던 이제 똑딱이라고 불리는 컴팩트 카메라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사이즈는 되게 조그만데 그냥 몸통에 카메라 렌즈까지 다 붙어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액션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액션캠도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무조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쓰기 편하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위에 보이는 요 빨간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어디에도 내가 어딜 찍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데, 내가 찍고 있는 장면을 정확하게 볼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액션캠들은 아예 그 몸통에 액정이 조그맣게 붙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액션캠은 되게 넓은 영역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닐 때 많이들 써요. 그래서 주변 풍경들을 찍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굳이 뭐 화면의 구도라던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넓은 영역을 찍을 때 보통 많이들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공교롭게도 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쏘니까 그것도 쏘니 건데, 이렇게 별도로다가 부착시킬 수 있는 이 액정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촬영을 할때 뒤에 보이는 이거로다가 어느 부분을 찍는 건지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고형이어서 무선 연결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변 부위를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찍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건 별도의 액세서리를 사서 이렇게 삼각대로 쓸수 있는, 네, 이런 것들도 달려있기도 하고, 그럼 이제 거치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보통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이 이 카메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전제 거는 최신 모델은 아니고 좀 구형이어서 화질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데, 네, 이거 최신 모델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화질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화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전에 사는 거냐 지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시장 촬영을 좀 했거든요. 그 서예에 관련된 전시장 촬영을 좀 했었는데, 예, 이런 카메라가 액션캠이라고 불리고요. 액션캠은 이것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마치 주사위처럼 정육면체처럼 생긴 그런 것들도 있고, 뭐좀 이렇게 독특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액션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을 찍은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이라고 불리는 카메라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얘가 사람의 이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쫓아다닌다던가 이런 카메라인데, 제가 이 카메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즈모 포켓이라고 하는 건데, 잘 보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면 머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이게 카메라 렌즈고요. 얘는 뒤에 이렇게 액정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 머리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 화면이 흔들리는 걸좀 많이 방지해 주는, 좀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 얼굴 쫓아다니는 기능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카메라가 이제 이 사람 얼굴을 쫓아다니는, 얼굴 쫓아다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정도로 쓰느냐면, 강의하러 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누군가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한, 내가 막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서 뭐 이럴 때
제대로 찍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얘가 이제 제 얼굴을 인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돌면서 저를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요 모델을 쓰다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고요. 요거 다음 모델 나온 게 좀 더 기능이 좋아져서 그걸 쓰고 있고,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요게 마이크거든요. 무선 마이크인데, 예, 말은 이제 이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카메라로 직접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상은 이 카메라에 있는 렌즈로다 저를 찍어주는 거고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요거는 재미는 있는 카메라인데, 예, 사놓고 제가 의도했던 용도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인스타 360 1X2라고 하는 카메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렌즈가 앞뒤로다가 달려 있어서, 이거는 지금 켜시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360도를 다 찍는 거예요. 이걸 다 찍은 영상은 나중에 제가, 참고 영상으로도 한번 이 영상 뒤에다가 붙여드릴 텐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액정도 동그랗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얘 카메라 가만히 있는데 손으로 움직여서 찍히는 주변 부위를 볼 수 있는 실제 영상도 이렇게 찍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큰 용도는 360도로 더 영상을 찍어서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편집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갖고 전시장 영상을 좀 찍어서 그거를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60도다 보니까 찍는 사람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항상 영상 움직이다 보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 혼자서 찍을 수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찍는 사람이 매번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카메라입니다. 대충 이제 제가 이 정도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지에 따라서 카메라를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요것들 말고도 어떤 카메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예, 컴퓨터 화면으로다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카메라들이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용 카메라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인지 되게 많은 종류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들, 이렇게 보이는 형태들, 얘네들을 액션캠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런 액션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고프로라고 하는 액션캠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이 아까 보여드렸던 소니코 같은 경우에는 최신 모델은 안 나오고 있고요.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도 훨씬 이전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4, 5년 전에 나왔던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액션캠은 안 나오고 소니에서는 액션캠 쪽은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액션캠 쪽에서는 이제 고프로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썼던 그 저를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요거 요 카메라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들 쓰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물론 요즘엔 별로 많이 안 쓰입니다만 영상 위주로 찍으실 때 이렇게 옛날 그 캠코더처럼 생긴 비디오 카메라처럼 생긴 이런 카메라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카메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봤던 미러리스라고 했던 거.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생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DSLR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생긴 카메라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얼마 전까지 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썼던 덩치 크고 렌즈를 필요에 따라서 막 바꿔 끼던 이런 카메라가 있었고, 요거가 이제 크고 불편하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미러리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요즘에는 오히려 DSLR보다 미러리스를 훨씬 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로다가 이 촬영된 영상을 좀 보자면, 이런 카메라거든요. 이런 카메라인데, 남들 거 보여주긴 좀 그렇고, 제가 촬영한 영상 약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건 이제 그런 건 거고, 찍은 것 같다 짤막하게 편집을 좀 해놓은 건데, 화면을 지금 보시면 마치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지구촌 도는 것처럼도 동글동글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요거를 좀 재밌게 찍은 건 이제 요거. 이건 지금 보시면 요 위쪽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요걸 누르게 되면 화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제 차고요. 달리면서 찍은 거거든요. 카메라는 유리창 바깥으로, 물론 제가 넣은 건 아니고 조수석에 제 딸아이를 태워가지고 딸아이가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카메라를 유리창 바깥으로 다 꺼내놓고 지난 겨울에 찍은 겁니다. 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테스트 삼아서. 이게 이제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60도 카메라로 찍은 거는 내가 보고 싶은 걸 어디든지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손으로다가 이제 마우스나 스마트폰에서 손으로다가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는 한 번에 찍히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거의 뭐몇배 이상 찍는 거죠. 카메라 렌즈도 앞뒤로 달려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용량이 되게 큰 이런 특성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걸 가지고 재미있게 좀 편집을 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찍은 카메라에 있는 기능으로다가 편집을 했던 건데, 이런 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걸 다 찍은 걸 가지고 이 약간 편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스마트폰 이외에 그 유튜브에 올릴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종류도 워낙에 많아서,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좀 고민 좀 하시겠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카메라 추천 뭐이 정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가격대별로 다 상당히 많은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카메라 사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찍으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짐벌 카메라라고 말하는 거, 이게 DJI 포켓 2개 이제 제가 쓰는 건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일단 되게 작은 데다가 렌즈가 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찍는다던가 전시장 같은 데서 움직이면서 찍는다던가 했을 때 화면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많이 제어를 해주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좀 야외에서 걸으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또는 내가 움직이는데 뭐 춤을 추는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나 혼자서 찍을 때 카메라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난 열심히 춤추다 보니까 카메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가 알아서 쫓아다녀 주니까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좀 더 고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은 일종의 쉬어가는 한 주인 것 같아요. 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 명절도 지났고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1교시 때 했던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유튜브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연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시고 기왕이면 우리 단톡방 우리 이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시는 것도 한번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카톡에다 공유하는 정도만 아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한 걸 남들에게 보여주는 데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익히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따로 연습하실 건 사실 그렇게 없었죠. 연습하실 건 많지 않았고 카메라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왜 예전에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좋은 장비 없어도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좋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갈 거야. 여행을 갈 건데 여행 다니는 내내 내 여행하는 모습을 쭉 찍고 그 영상들을 보관하거나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카메라 종류가 많지 않던 옛날에는 어땠느냐면 이런 카메라 그냥 한 대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 처음 보여드렸던 거 이건 미러리스라서 그나마 낫죠. 미러리스 이전에 DSLR 시절에는 카메라 무게가 진짜 무거웠거든요. 이거 무게가 걸고 다니다 보면 이제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다가 큰 걸 해야 되거든요. 또 여행 다니려면 렌즈도 좋은 거 써야 되니까 막 이만한 것도 쓰고 그러면 진짜 목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실제로 재난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다가 카메라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식하고 묵직하고 컸었는데 요즘에는 이 카메라들이 워낙에 작아졌어요. 제가 봤던 카메라 중에서 거의 진짜 뭐 약간 큰 주사위만한 사이즈의 액션캠들도 있고 그런데 만일 내가 진짜 여행을 다니면서 짐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카메라에도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백팩 매잖아요. 백팩 여기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걸 수 있는 심지어 그 왜 볼펜 같은 거 보면 뒤에 보이는 이렇게 포켓고리 이런 거로다가 걸기만 해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다가 나온 카메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나온 그런 유의 카메라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머리 돌아간다라고 말했던 그 짐벌 카메라라고 말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자리에서 지금 고정되고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더라도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던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주변 분위기를 찍는데 흔들림이 적어야 된다던가 이럴 때 쓰는 카메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그 360도 다 찍어서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재밌게 편집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카메라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 이 촬영하시려고 하는 영상의 어떤 나름대로 뚜렷한 컨셉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카메라를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찍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적고 뒤에다 카메라를 다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용 카메라 또는 전시 촬영 카메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카메라들을 소개해주는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로다가 영상을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